5분간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김용민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먼저 질의를 해볼게요.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툰다. 예. 다시 말해서 진술한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게 아니라 회유나 협박 등을 당해서 진술한 것이다라고 다투면 누가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합니까? 예, 모든 증명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검사가 그 사람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회유나 협박받지 않고 진술했습니다라는 걸 입증해야죠. 예.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 능력을 이제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되겠죠. 예. 네,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 씨는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이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라고 진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제대로 입증했는지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닌지 이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리고요. 지금 그 차정현 공수처 수사기획관 나오셨죠.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중간대로. 지금 현재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진행하고 있죠. 네. 담당하고 있죠. 네. 제가 주인공입니다. 네. 이 사건이 해병대, 국방부, 대통령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해병대는 끝나가고 이제 국방부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수사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얘기를 못하죠?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고 관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자가 나온다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공수처장이 네. 조금 전에 우리 법사위원장님 말씀하실 때에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진술을 안 하셨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국회에서? 그 부분에 있습니까? 관한 없습니까?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회에서 수사 계획과 수사 단계 이런 부분은 다시 수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진술 거부할 수 없죠. 잘 알고 계시죠. 국회 증관법 보여드릴까요. 국회 증관법 4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지금 법 위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국회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해봤던 것이지 법상 당연히 답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네. 아니라 법에 명확하게 있다고요. 법규가. 좀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 수사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제대로 수사 시작 못했죠? 모든 관계자들 다 주된 관계자들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구체적인 수사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못합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걸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공수처에도 수사 외압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수사하시면서 외압을 느낀 적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모든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은 다양한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 수사팀은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 혹시 수사 외압을 본인께서 당한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불법 압력을 거부하고 박정훈 대령처럼 잘못이 있다라고 폭로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물론이고요. 네. 법과 원칙대로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사 외압을 당하면 수사 외압에 대해서 폭로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님이 만약에 이런 수사 외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저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외압을 막는 그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자세는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믿고 싶은데 여전히 지금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지금 수사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렇다 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세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재지 어디 있는지 알고나 계세요? 자주 소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분 지금 소위 말해 잠수 탔다 연락도 안 받고 어딘가에 숨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공수처 이런 사실 좀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계세요? 만일에 그런 지금 네. 네. 우리 저기 수사기획관 답변하시라고요. 오늘 제가 나온 거는 제 수사기획관으로서 나온 거 주인 검사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 관계자들이나 대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은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질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의무도 제한 없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그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관심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그리고 수사 외압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시도록 하고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지금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공수처장님은? 지금 국회에서 뭐 논의하고 또 그 국회권을 그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와 별개로 공수처는 그 의원님께서 그 주신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